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입니다. 마니에, 요. 자, 오늘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제이와 마니가 먹을 디저트는 뭐냐면요. 자, 오늘 저희가 먹을 요 디저트는 빙수인데요. 이게 빙수 이름이 뭐죠? 리얼 그린티. 리얼 그린티요? 네. 자, 이 리얼 그린티 빙수는 어디에서 오게 됐냐면, 오랜만에 또, 연통이 왔어요. 연통이 와서 잘 지내냐고 요즘에 일이 바빠서 잘못 들어간다면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누가 보내주셨냐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스님이라고 아시죠? 유스님. 맞죠? 네, 유스. 마니 유스님. 네. 유스님께서 마니에게 이 기프티콘을 보내주셨어요. 넹. 자, 이거는 설빙에서 파는 그린티. 리얼 그린티. 네, 빙수예요. 리얼 그린티. 왜? 쟁? 현님께서 제가 보냈어요. 너 아니에요, 네. 효림아. 왜 그래요? 네, 유스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깜짝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가까이서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설빙에서 파는, 먼저 드셔보시고 맛있어서 보내주셨대요. 아, 그래? 네. 맛있다고. 먹을만 해요. 하라고. 세상 맛있겠어요, 쌤님. 우리 유스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아이스크림이고 이거는 무슨 녹차 시럽 같은 건가 봐요. 이거까지 뿌리면 작살날 것 같은데. 녹차 연유 같아요. 녹차 연유 같은 이거까지 뿌리면 진짜 작살날 것 같은데. 자, 일단 아이스크림 위에 아, 쌤님은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사온 거예요. 식빵 공방에서 파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식빵인데요. 식빵 공방에서 파는 블루베리 와인 식빵이라는 거예요. 요거 맛있어요. 요건 블루베리 와인 식빵이라는 거예요.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있고 해서 즐겨 찾는 곳이에요. 채민님, 아, 편안한 밤 되세요. 채민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내일 봐요. 내일 만나요. 안녕. 빠잉. 혹시라도 잠안 오면 있다. 오세요. 자, 유수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비벼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비벼서? 네. 아, 나왜 이렇게 무섭죠? 근데 참고로, 아, 근데 유스님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네. 두번 다시 안 보내줄라. 그냥 입 다물고 먹어야 될 건데. 참고로 근데, 제이는 녹차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혹시 이게 맛있어서 또잘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쵸. 녹차를 즐기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한번 오늘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인가요? 맛있다고 하셨으니까 마니님께서 알아서 요리해 주세요. 한번 일단 먹어보고요. 아니, 그, 진합니다, 한번, 가루가. 가루는 막 먹었으면 진하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비벼야 된다고 비벼요 그러면. 말하는 거예요. 일단 한 숟갈 좀 먹고요. 저는 눈꽃이 좋네요. 근데 연유도 일반 노란 그 일반 연유가 아니라 이게 연유인가 봐, 뿌려 먹는 거. 녹차 연유예요. 이거 봐요. 연유 그게 아니고, 역시, 어, 진해요, 진해. 진해요? 예, 녹차 가루 진합니다. 섞어야 됩니다, 섞어야 돼. 녹차 연유도 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맛을 보고, 녹차 연유 맛좀 보겠습니다. 어? 아이스크림 괜찮아요? 위에 있는 아이스크림은 맛있는데요? 일단 먹을 만해요. 위에 있는 아이스크림은 레시피대로 무라고요? 조금 뿌려도 괜찮겠어요? 조금이요? 테두리 빙글. 진짜 초록초록하네요, 오늘. 이거 다시 찍어야 될것 같은데 비주얼이 다시 찍어야 지금이 될. 나요? 지금이 좀더 예쁜 것 같은데? 빨리 찍으십시오. 여러분.
흘러내려, 흘러내려. 초록초록하네요. 맛있겠다고? 맛있겠다, 쌤님께서. 맛있겠다. 썸네일이네, 이게. 먹어요. 왜 이렇게 한숨이. 다리 좀 오므려요. 정말. 왜 아이스크림만 드시면 안 되죠? 뚜껑에다 받쳐 드시면 되겠어요. 혹시 저기다 통에다. 녹차 맛 제대로네요. 근데 시원하니까 너무 좋다. 그래요. 근데 예. 보통 다른 카페들은 눈꽃빙수 같은 경우 요즘에 되게 지난번에 우리 올해 되게 많이 유행했잖아요. 근데 눈꽃빙수는 금방 녹는다고 해서 보통은 포장을 절대 안 해주거든요. 근데 설빙은 항상 포장을 해줬어요. 그러게요. 신기하네. 설빙은 포장 다 해주는데 다른 데는 뭐 여러분 다 아는 데 많잖아. 뭐 투썸 이런 데 카페 많잖아요. 그런 데는 다그 빙수류는 포장을 안 해줘요. 근데 유일하게 설빙만 포장을 해줘요. 떡이랑 잘 어울리네요. 이 시루, 이, 떡, 뭐야. 녹차, 빙수 다 사랑한다고요? 이떡 이름이 뭐였죠? 찹쌀떡. 네. 찹쌀떡도 맛있고요. 긴기리기리기리기리기리. 요, 위에 있는 가루 파우더는 되게 진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 하세요? 쫀득쫀득하니. 한이 하세요. 한 쫀득쫀득하게 그냥. 설빙은 빙수 전문점이라서 포장해준다고요, 흘러나? 쫀득쫀득. 아, 이제 또 수능이라고 또 찹쌀떡을 또 위에 올려주네요. 올려주나 봐요. 찹쌀떡. 뭐 맛, 맛있네? 어? 되게 떫은 녹차 맛이 아니고. 가루 한번 드셔보세요, 가루만. 지금 입술이 초록색이거든요? 헐크입니다. 아, 슈렉이에요. 지금 백태 꼈어요, 백태 아니야. 녹태 꼈어요, 녹태. 좀 닦고 먹어요. 맛있어요. 속 안에 또 뭐가 들었네요. 뭐가? 속 안에. 크림인가? 아니에요. 아, 크림 같은 게 들었다, 중간에. 중간에, 먹을 거, 현이? 뭐가 꿀 건데? 저희 동네에 진짜 진짜 맛있는 녹차 빙수 있는데 맛 보여주고 싶다. 동네가 어디죠, 떠니? 속 안에 녹차 크림이 들었어요. 속 안에도 녹차 크림이 들었어요, 여러분. 풍기 좀 일러주면서, 풍기. 정말, 많이. 풍기 좀 해주세요. 현이 뭐 가지고 올 건데? 현이 갖고 오면 뭐 젤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뭐야? 그 고약 뭐지? 젤리. 고약 젤리 먹는 거 아니에요? 진한 녹차 빙수가 좋다고? 너무 진한 건 무서워. 근데 여러분 오늘 날씨 진짜 많이 추워졌더라. 아, 쌀쌀 쌀쌀. 대전? 고약 젤리 귤맛 그럴 줄 알았다, 현이. 이제는 비벼도 될것 같아요. 부를까요? 네, 제 찹쌀떡만 좀 빼고요. 그러셨네. 누가 쓰십니까? 거기다 쓰세요. 이거 구멍 난게 아니구나. 아니죠. 제님 정답. 아! 비워볼게요. 왼손으로 비빌 거예요? 왜요? 오른손으로 비빌 거예요? 글쎄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있네. 연료 좀더 넣어야겠다. 제님 정답! 심쿵이 오셨습니까? 연유가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그 일반 그 연유에다가 녹차 가루를 이렇게 섞었나 봐. 이렇게 네, 싹 섞었나 봐. 녹차 연유. 녹차. 좀 나와봐요. 좀 앞에 놔두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뭘 괜찮아? 앞에 놔둔다니까요. 보이게. 두 손으로 비벼도 되잖아요. 양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다들 99세 되네요. 저말 나올 줄 알았다, 이거 내가. 다들 낚이셨네요.
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화면 오른쪽 상단 위에 따봉막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분 그냥 켰네요. 괜찮아요. 언젠간 눌러주시겠죠. 그냥 드셔도 될것 같아요, 이 상태로. 그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녹차 톱밥 같아요. 이 상태로 지금 먹으면 딱 괜찮을 것 녹차 톱밥 같아요. 아, 현이님 내일 고마워요. 감사히 잘 먹을게요, 현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엔 항상 뜻하지 않게 한 번씩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또 그래도 또 이제 먹방하고 있으니까 또 어떤 물건을 받는 게 아니라 또 먹는 것도 선물 받으니까 또좀뭐 그러네요. 뭐 너무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쵸. 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근데 항상 감사합니다. 원래는 괜찮다고 해야 되는데 항상 너무너무너무 감사히 잘 먹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항상 안으로나 밖으로나 항상 제이와 많이 걱정해 주시고 꼭 기도해야 될것 같네. 그리고 뭔가 또 겹치지 않게 다 겹치지 않게 고맙습니다.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휴, 가까이 있으면 좀 음식 같은 거 많이 하면 좀 나눠 먹고 이러면 좋은데 네. 항상 그런 게좀 아쉽네요. 나중에 꼭 조금 뭔가 조금 이렇게 조금 뭔가 테두리가 울타리가 조금 갖춰지면 우리 식구분들하고도 자주 꽁냥꽁냥 알콩달콩해서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방송도 하고 싶어요. 그러게요. 사과, 포도, 귤맛, 복숭아맛 네 가지만 보내드릴게요. 현이님, 빨리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도 젤리라도 먹어야 됐다. 젤리요? 젤리? 젤리 있어요, 아, 집에? 이거 못 봤다, 이거? 아, 근데 빙수는 녹기 전에 한입 먹고. 근데, 아, 신기한 게 빙수가 근데 이거 눈꺼 빙수인데 잘안 녹아요. 지금 날씨가 좀 서늘해서 그런가? 튼튼해요, 되게. 어? 잘안 녹아. 봤습니다. 아, 효님. 아, 맞다. 우리 이거 좀 써야 되는데. 뭐야? 우리 그 유스님 감사하다고 유스님 하나 써야 되겠다. 저기다 쓰십시오. 저걸로. 근데 녹차 맛있네요. 요렇게 먹으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 어머, 근데 나 진짜 솔직히 걱정했거든. 뭔가 또 비율이 잘 맞아요. 아니, 이거 맛있어. 근데 쌤님은 진한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 진하진 않아. 오사카 돈키호테 가서 쟁이 왔어요. 곤약 젤리. 에? 떠니님도? 아, 오사카 다녀오셨어요? 리얼 그린티 서빙 맞아요. 뉴스 네, 마니우스님 바쁘신가 봐요, 요즘. 돈키호테는 쇼핑 천국이다. 나도 가고 싶다. 그냥 한번 지나셨어요. 지나치기만 했어요. 들어가진 않고. 난 가고 싶다. 그 노천탕 가고 싶다. 온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근데 항상 여행 가면 식도락 여행 아니에요? 식도락? 근데 있잖아. 이거 있잖아. 맛있네요. 아까 초반에 진짜 걱정했거든. 너무 초록색이었어. 너무 초록초록한데? 아니, 아이스크림도 초록색 주고. 그 다음에 연유도 초록색인 거예요. 네. 다 때려치고 가시래요, 다 때려치고 유저님께서. 갈수 없으니까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그냥 녹차랑 막연하게 녹차는 맛있다 이런 거 말고, 녹차 맛도 희양찬란해요. 가지각색. 그쵸. 종류 엄청 많죠, 그리고. 맛이. 이거, 이 먹어본 이 맛은, 최근에, 마니가, 그, 무슬림이 한 번씩, 그, 마니한테 음료를 한 번씩 보내주는데요. 그 중에서 먹었던 스타벅스에 있는 네. 그린 프라포치노인가? 네, 그린티 프라푸치로. 그린티
프라푸치노. 에이씨. 프라푸치노라고 있는데, 예. 그거 맛나네요. 어때요? 비슷하네요. 나 그거 먹고, 오, 맛있네. 이랬거든요. 오, 맛있다. 이랬었거든요. 괜찮네요. 그 맛이에요. 혹시, 그린티 프라푸치노 드셔보신 분, 스타벅스. 그 맛이에요. 파우더 많이 추가해서 먹는 그 맛. 오, 설렁 녹차 잼. 잼. 맛있다고? 녹차 잼. 이게 어떤 맛이냐면 강하지 않아. 근데 왜 이렇게 눈꽃이 안 녹죠? 이거 뭐 안 녹는 거 뭐 썩나? 이거 우리가 우리가 있잖아. 여름에 빙수 많이 해 먹었잖아요. 우유 얼려서 우유만 자체 얼려서 빙수 해서 먹었었잖아. 근데 우유는 갈고 나면 금방 녹거든요. 막 튼튼한 막 사기그릇 이런 데 놔두면 좀 덜 녹긴 한데 이거는 지금 그냥 플라스틱이잖아. 어? 근데 안 녹네요. 눈꽃. 희한하네요. 어. 왜요, 유정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정이는 손가락이 약간 문제인 것 같아. 시중 흔한 맛 아니에요, 유정님.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걸요? 아! 드라이 아이스를 갈아주셨나? 효님, 설마요. 미소님하고 똑같이 유정님도 의자에 묶어놓고, 손 묶어놓고, 손 꽂으다가, 네. 그, 이 수시개로 콕콕 찔렀으면 좋겠어. 묶인 그 줄을 끊으시는 거 아닙니까? 힘으로. 그, 입에는, 그, 유정이 좋아하는 젤리를 한 움큼 먹여놓고, 입에 물려놓고. 근데 이미 그 눈꽃 빙수 자체가, 여기 연유를 섞어서 같이 간 거잖아요. 맞죠? 몰라요, 그거까지는. 이거는, 이 빙수만 먹어도 되게 달달해요. 하얀 것만 먹어도. 이거 맛있네요! 막상 이거 기다리는 동안 요즘에는 기프티콘을 그대로 안 먹고 체인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다 하고 나니까, 어? 소이빙에 따른 거 맛있는, 내가 약간 상큼한 거 좋아하거나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근데 이미 포장 다 해서 나왔고, 그래도 이미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봐야지. 그래도 선물 주셨으니까 웬만하면 그대로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쵸. 근데 괜찮네요. 유스님. 맛있네요. 이거는 다음번에 또 사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판매하고 있다면 먹을 것 같아요. 저는 녹차 아이스크림은 유일하게 그거 같잖아. 나뚜루 아니면 그 하겐다즈. 약간 우유 맛이 조금 더 나는 그런 건 더 좋아요. 녹차 맛이 너무 진한 거 말고. 그쵸. 근데 약간 그쵸. 그런 스타일이에요. 나 완전 녹차다. 나 녹차야, 녹차. 나 녹차라고. 막 이런 게 아니라서 좋아. 언제 사드시나 봐야겠대요, 유정님께서. 아직 제가 방송에서만이 아니라 뭘? 뭐 설빙 가서도 사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너무 호응하지 말아요. 유정님은 온라인상에서 형사놀이 하는 거 좋아해요. 유정님, 체포영장 들고 오세요. 맛있다, 근데. 그지? 네. 순삭이네, 순삭. 어, 이거 괜찮다. 순삭. 어, 이 눈꽃 그 얼음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응? 달달하니 아주 좋네요. 심프님. 다 먹었어요? 읍내에는 설빙 있습니까? 없을걸요. 읍내에도 그 설빙은 없을걸. 있겠죠. 아니에요. 거긴 설빙 없어요. 방송이 아니라면 인증을 부탁드린다고요? 네, 제이님이 인스타에 올리실 거예요. 다음에 먹게 되면. 내가 왜 녹차 그러면 막 지색 빨색 하잖아요. 민트랑. 아니, 뭘로 보고 있거든요? 맨날 뭐 있냐고. 읍내. 싱크님 화도 없다는 게 많아가지고. 우돌이야. 이런 거 달라고요?
이런 거는 배달이 안 돼요. 아, 공항 택배 안 돼요. 네, 다 먹어요. 그냥 물 돼요. 지금 근데 니 찹쌀떡 내가 지금 한 개밖에 안 먹었는데 다 먹었네요? 아, 제가 다 먹었습니까? 네. 이거 지금 한 개밖에 안 드신 거예요? 이게 두 개째예요. 아. 이 많이 꼽혔던 거 중에서. 아니, 아닙니다. 한 8개 있었는데 6개 먹었네요, 제가 그러면. 이거 찹쌀떡 아닙니까? 아, 5개 먹었네요. 이거 3개 드십시오. 아, 그럼 1먹어요, 그냥. 아니, 아니, 저 5개 먹었으니까. 나 갖고 와, 이거 내가 한번 내먹을래. 지금 3개 드시면 돼요. 아, 빨리 먹어. 빨리 떡. 아, 이거 먹으라고. 진짜. 유학 욕심낸 거 끝까지 내요, 그냥. 아니, 막. 아이 그럼 말하지 마시지. 유정이는 뭐 받는 거 딱 싫어하는 스타일, 딱 싫어해요. 맛있네요. 녹차 그린, 리얼 그린티 맛있네요. 오, 그래도 그 뭐지, 유스님. 나 유스님 살짝 입맛이 유스님 인정? 애기 입맛이네. 저 통 깨끗이 씻어서 거봉밥? 여기다 거봉밥 하라. 거봉밥 하라고요? 플라스틱은 또 쓰면 안 돼. 싱프님, 읍내, 시골에서는, 시골이 아니라 싱프는 쓰나봐. 이런 거는 어디 쓰냐면, 화분. 분갈이에 구멍 뚫어가지고 화분으로 쓰면 돼요, 화분. 화분 한 개 사세요. 투명한 속이 보이는, 괜찮아. 개미지. 다 먹었다! 아, 바질 분갈이 하면 되겠네. 아, 또 인증이 안 되잖아. 아우, 무서워라. 아우, 인증 무섭다. 일단, 녹, 그린티, 뭐죠? 리얼 그린티. 리얼 그린티 빙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유튜브 프렌파이. 유스님도 감사하고요.